수십 년간 방치됐던 도시공원 개발을 놓고 지역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난개발이 되니 일부 개발은 불가피하다. 이 두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구룡산 일대 습지인 일명 농촌 방죽입니다. 인근 산남동 습지를 개발하면서 두꺼비떼가 옮겨와 습지 안에는 새까만 두꺼비 올챙이가 가득합니다. 최근 한 개발업체가 30% 면적에 4천 가구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환경단체는 청주 도심 마지막 습지가 파괴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 전면 보류를 청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생략된 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근린공원은 청주의 8곳으로 면적만 축구장 550개 크기에 이릅니다. 이 지역 토지 매입 비용만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청주시가 매입하기는 힘든 상황. 보존된 곳도 있지만 일부는 텃밭 등이 들어서며 벌써 흉물이 돼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오는 2020년이면 공원 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부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게 청주시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원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2020년 일몰제가 닥치면 그때는 더 지금보다도 더 난개발이 더 우려가 됩니다. 어디를 개발하고 또 보존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